안녕하세요. 민공TV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현수막이 있어서 찾아온 고깃집이에요. 인천 간석동 집탄구이 같이 들어가 볼게요. 집탄구이는 인천 시청역과 석파시장역 사이 대로변에 있어서 찾기 쉬우실 거예요. 메뉴판 구경해 볼게요. 소주 맥주 3,000원인 건 현수막 보고 미리 알았는데 생삼겹살이 1인분에 1,900원이라니 고깃값도 저렴한 편이네요. 저희 같은 주당들한테 진짜 천국 같은 곳이에요. 먼저 생삼겹살 2인분 된장찌개 주문해 놓고 슬프빠 구경 가니 이쁜 제니씨가 저를 반겨주네요. 반찬 남기면 제니씨가 슬퍼하니 적당량만 가져가야겠어요. 주문을 하면 처음 한상은 가져다 주시니 부족한 반찬만 셀프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셀프파에는 파채, 상추, 깍두기, 콩나물국, 쌈장, 콩나물, 김치, 샐러드, 소스 등이 있었어요. 셀프파 구경하고 자리로 돌아보니 주문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요 보이는 계란후라이 너무 귀엽죠? 양파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귀여웠어요. 배가 고파요. 얼른 고기를 구워야겠어요. 삼겹살 위에 후추가 살짝 뿌려진 채로 주셨고요. 이게 영상에서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고기 상태가 진짜 좋아요. 사실 가격이 저렴해서 고기 퀄리티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딱 정육식당에서 신선한 생고기 막 썰어가지고 내어주시는 그 느낌이에요. 콩나물 무침하고 김치도 불판에 같이 올려놨는데 삼겹살 기름 싹 입혀진 콩나물 김치 맛있는 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고기가 있는 동안 빗반찬으로 나온 콩나물국을 먹어봤는데요. 소주파에게 국물이란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근데 이게 맛도 예술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두 번이나 더 리필해 먹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주문한 된장찌개인데요. 된장찌개 맛이 너무 시원해서 보니까 글쎄 꽃게가 들어있었어요. 꽃게가 들은 뭐 된장찌개 맛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냥 진짜 맛있습니다. 고기가 익었으니 먹어봐야죠. 상추 위에 잘 익은 삼겹살 한 점, 볶음김치 콩나물, 구운 마늘까지 넣고 항상 크게 먹어볼게요. 고기가 진짜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더니 잡내도 없고 고소하고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삼겹살 2인분에 계란찜 추가 주문하고 처음 먹는 것처럼 다시 고기를 구워봤어요. 매운 고추가 이제 송송 썰어져 있는 소스가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콕 찍어서 먹어봤는데 이 소스가 또 이제 예술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삼겹살이 너무 맛있어서 다른 고기 맛은 어떨까 싶어서 주문한 차돌박이에요. 1인분만 주문했는데 많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개비인 걸 눈치채신 걸까요? 차돌박이는 빨리 익어서 좋아요. 근데 저는 진짜 한국 사람이 맞나 봐요. 쌀이 너무 좋아요. 고기를 배부르게 먹고도 밥이 너무 먹고 싶어져서 차돌박이 조금 남겨서 일부러 볶음밥 해먹었어요. 역시나 맛있었습니다. 근데 영상 보면서 뭐 허전한 거 못 느끼셨어요? 그쵸. 술이 빠질 수 없죠. 생각 같아서는 소주를 그냥 캬 하고 마시고 싶은데 평일이라 맥주로 만족했어요. 계산을 하고 나가는데 후식으로 빅파이까지 챙겨주셨어요. 소주 맥주 가격만 보고 들어간 고깃집이었는데 고깃값도 저렴하고 맛도 있어서 진짜 또 오고 싶은 아니 꼭 또 와야 되는 가게 집탄구이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